영화에 미친 사람들. 네,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국영화 아카데미 27기를 졸업한 안국진입니다. 원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고, 부모님 몰래 돈 모아서 비디오를 빌려볼 정도로 원래 영화를 좋아했어서 거의 중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영화감독이 되는 게 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계속 그렇게 꿈꿔왔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학부를 졸업하고 나면 확 줄어드니까 처음에는 사실 도피처럼 유학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실제 유학을 갈 수 있을 정도 사정은 아니었는데, 대학교 교수님한테, 이제 유학을 많이 다녀온 교수님한테 이제 유학 가는 게 어떨 것 같냐라고 고민 상담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외국 학교보다도,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 외국 학교보다도 한국 영화 아카데미 수준이 오히려 더 높다, 외국까지 갈 필요 없다 라고 하셔서 이제 아카데미를 지원해보게 됐었던 거죠. 네. 금전적인 것도 학교에서 사실 영화 찍을 때 해결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수업,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요구하면은 교수님들이 최대한 들어주고, 학교 직원분들이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면들이 상당히 좋죠. 사실 1년이 긴 시간도 아닌데 어디서 경험할 수 없는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니까. 졸업영화가 사형수가, 더블클러치라고 사형수가 농구기술을 써서 살아남아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김희석 감독님, 그때 당시에 연출 전공 교수님이셨는데, 김희석 감독님께서 더블클러치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죠. 농구기술 중에 2단 점프 하는 게 있다 하니까, 말로 뭔지 모르겠으니 직접 해봐라, 그래서 앞에서 농구기술을 막 했는데 그래도 모르겠으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나리오 통과를 안 시키겠다 라고 하셔서, 그 앞에서 도움 닫기를 혼자 해서 더블클러치 기술을 막 보여드리니 그래도 모르겠으니 나가라, 그렇게 해서 되게 좌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사실 되게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되게 좌절하고 집에 가서 내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한 건데 이게 영화상에 진짜 표현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해서 더 시나리오를 보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죠. 크리틱이 그렇게 학생들한테 엉뚱하면서도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보통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영화 아카데미 화이팅! 한국영화 아카데미 화이팅!